부산 영도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훈이. 28살의 그는 중매쟁이를 통해 가난한 집의 딸 양진과 결혼을 한다. 결혼 후 양진은 임신을 하지만 세 아이를 모두 잃고 네 번째 아이인 딸 선자를 낳는다. 어렵게 얻은 외동딸 선자는 또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지만 선자가 13살이 되던 해 아버지 훈이는 결핵으로 사망한다. 하숙집을 운영하던 어머니 양진을 돕던 딸 선자는 어느 날 길거리에서 일본 남학생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생선 중개상 고한수가 그녀를 구해주고 이를 계기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결국 선자는 그의 아이를 임신한다. 하지만 그는 일본 오사카에 아내와 세 딸이 있는 유부남이기에 그녀와 결혼을 할 수 없다며 대신 원하는 건 뭐든 해주겠다고 하지만 선자는 이를 거절한다. 이후 하숙집에 병약한 백이삭 목사가 찾아오고 거의 죽을 뻔한 그는 양진과 선자의 도움으로 살아난다. 선자의 사정을 들은 이삭은 선자와 결혼을 하고 형 요셉이 있는 일본 오사카로 떠난다. 이삭과 선자는 형 요셉과 부인 경희가 살고 있는 오사카에 와서 같이 살게 되고 첫째 아들 노아가 태어나고 둘째 아들 모자스도 태어난다. 요셉은 이삭과 선자의 입국 허가서를 받기 위해 고리대금 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어느 날 고리업체 직원들이 선자와 경희를 찾아와 빚 독촉을 하고 선자는 빚을 갚기 위해 고한수가 선물로 준 고급 시계를 전당포에 팔아 빚을 갚는데 이를 알게 된 요셉은 고마워하기보다 괴로워한다. 고한수는 선자가 전당포에 판 시계를 우연히 구입하면서 선자가 오사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삭은 신사참배 중 반일 감정을 드러내는 사건에 휘말려 경찰서에 끌려가 투옥되고 고문을 당한다. 이삭이 경찰에 끌려간 후 집안 형편이 더 나빠지자 선자와 경희는 행상을 시작하는데 가부장적이고 고지식한 요셉은 이를 못마땅히 한다. 김창호라는 한국인은 선자와 경희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숯불구이 식당에 그들이 만든 김치를 팔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김창호는 한수의 부하로 한수가 몰래 이들을 도운 것이었다. 이삭처럼 독서를 좋아하고 공부를 잘하는 첫째 노아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 일본인처럼 살고 싶어하고 이와 달리 동생 모자수는 공부를 싫어하고 자기를 놀리는 일본 아이들에게 폭력으로 맞서며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한다. 끌려간 지 2년이 지나 이삭은 풀려나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이후 죽게 되고 선자는 더욱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어느 날 선자에게 고한수가 나타나 앞으로 오사카에 있으면 위험하니 떠나라며 시골의 어느 농장으로 선자의 가족들을 보낸다. 농장에서 일하던 어느 날 고한수는 선자의 어머니 양진을 한국에서 데리고 오고 한편 요셉은 그가 일하던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후 매우 크게 다쳐 농장으로 오게 된다. 열심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노아는 농장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 입학 시험에서 떨어졌고 그럼에도 계속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 결국 일본 명문 와세다 대학에 입학한다. 반면 모자수는 공부에 별 취미가 없고 싸움만 하다 결국 고로라는 조선인이 운영하는 빠찡코에서 일하게 된다. 고로 밑에서 열심히 일하며 이후 지배인이 되고 자신의 사업체도 꾸리며 많은 돈을 번 그는 재봉사로 일하던 한국인 유미와 결혼하고 아들 솔로몬을 낳는다. 아내 유미는 미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영어 공부에 매진하지만 어느 날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이후 모자수는 에츠코라는 일본 여자와 사귀는데 그녀에겐 하나라는 딸이 있었고 어느 날 하나가 갑작스런 임신을 내 중절 수술을 하고 그런 그녀에게 솔로몬이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지만 어느 날 하나는 솔로몬을 떠난다. 노아는 고한수의 재정적 후원으로 와세다 대학에서 마음껏 공부를 하지만 어느 날 고한수가 그의 친부라는 사실을 알고 학교를 그만두고 잠적한다. 이후 나가노에 정착해 일본 사람인 척 지내며 일본인이 운영하는 빠찡코에서 일하고 일본 여자와 결혼해 세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을 낳는다. 수소문을 통해 약 20년 만에 어머니 선자가 노아를 찾아오지만 이후 노아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하나와 헤어진 솔로몬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 그곳에서 한국계 미국인 피비를 만나 사귀고 함께 일본으로 오지만 피비는 일본 사회의 차별과 답답함을 느끼고 결국 솔로몬을 떠난다. 솔로몬은 일본에서 외국계 은행에 다니는데 땅을 팔길 거부하는 한국인 땅주인 할머니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만 갑자기 그녀가 사망하고
이에 그간 솔로몬에게 잘해준 그의 일본인 상사는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다며 솔로몬을 배신하고 결국 그를 해고한다. 이에 솔로몬은 고심 끝에 아버지 모자수의 빠친코 사업을 물려받겠다고 선언한다. 나이가 든 선자는 남편 이삭의 묘지를 찾아가고 그렇게 소설은 끝이 난다.